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핸드폰으로 작동시키는 편집 어플리케이션을 찾으십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소개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이름은 블로이며 대한민국 안양에 위치한 비모소프트가 개발, 판매 중인 어플인데요. 결제를 하지 않고 사용하여도 워터마크나 사용 제한 범위가 크지 않은 혜자스러운 편집 어플입니다. 무료 버전의 단점을 굳이 골라보라면 일부 제한적인 프리셋과 렌더링 시 광고가 출력된다는 점이겠네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외에는 이렇다 할 무료 버전의 약점이 없다고 봐도 되죠. 그럼 지금부터 프로젝트 새로 개설하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에서 블로를 검색하신 뒤 설치를 진행해주세요. 설치를 모두 마치셨으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설치된 블로를 실행시켜주도록 합니다. 핑크색 배경에 물고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이콘이니 찾기도 편하네요. 블로를 실행하시면 바로 이와 같은 시작 화면이 출력되실 겁니다. 위에 플러스 버튼과 함께 있는 비디오 GIF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불러오고 싶은 사진이나 영상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위쪽 카테고리 탭에서 비디오 탭을 눌러주시면 영상만 따로 뜰 것이고 사진 탭을 눌러주시면 사진만 따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편집하고자 하는 영상을 찾으셨으면 그냥 간단하게 터치를 해주도록 합니다. 그럼 화면 맨 밑에 방금 터치한 영상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먼저 터치한 사진과 영상부터 아래 리스트에 추가되는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순서대로 추후 프로젝트에서 편집을 할 수 있어요. 만약 추가한 사진과 영상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아래쪽 리스트의 미디어를 4초 이상 터치하고 계시면 됩니다. 터치해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원하는 순서로 배치해주시면 되기 때문이죠. 배치를 모두 마치셨다면 바로 오른쪽 위에 있는 핑크색 화살표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이와 같이 경고 메시지가 뜰 텐데요. 추가한 사진이나 영상을 삭제하면 프로젝트가 손상된다는 소리입니다. 명심하시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프로젝트의 설정을 편집할 차례입니다. 프로젝트 제목에 001 프로젝트 생성하기라고 쳐주세요. 그 밑에는 화면의 비율과 영상 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비율이 16:9에 끼움 상태이니 이대로 프로젝트 생성하기를 눌러주세요. 이걸로 첫 번째 단계인 프로젝트 생성하기 단계를 클리어하셨습니다. 강의가 너무 길었나요? 그럼 다음 단계에서 뵐게요. 큐브팀의 강의는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봐주신 점 그리고 멤버십에 가입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